오늘은 이호석의 주력 종목 신한금융투자 서면 PWM 라운지 이호석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의 주력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주력 종목은 백광산업, 하나솔루션, 롯데정밀화학, LG화학입니다. 네, 이 네 가지는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종목 설명 더 자세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이제 이 종목들은 특징으로 놓을 수 있는 것이 가성소다에 이제 강점이 있는 기업들이라는 것이고요. 그 가성소다 국제 가격 같은 경우가 현재 많이 비싸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수혜가 있는 종목들에 대해 좀 선별을 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 종목은 백광산업인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가성소다 국제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가성소다의 수급이라는 것이 최종적으로는 알루미늄이라든지 재지 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알루미늄이나 재지 산업에 있어서 가성소다의 재고가 낮은 편이고 수요 자체는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당분간 이제 타이트한 이제 강세가 좀 유지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백광산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에서 이제 가성소다가 차지하는 비중이 40% 정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전체 매출에 전체 이제 연간 생산량 기준으로 하면은 한 16만 톤 정도 캐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캐파가 아직 많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수급 자체가 굉장히 견조하다는 부분 생각해 본다면은 여기서 이제 가격으로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으로서 메리트를 조금 가져갈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우선 이제 가성소다의 앞으로 이제 수급 자체도 굉장히 양호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공급단에서는 이제 에너지 가격이 상승했다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글로벌 주요 업체들의 이제 설비 폐쇄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공급량은 줄어든 상황인데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최종 수요처인 뭐 알루미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펄프라든지 이런 그 소비층에서 수요층에서는 수요 자체는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하게 가격 상승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는 것이고요. 이 회사가 그 외에 또 이제 특수 소재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고순도 아산화 질소라는 겁니다. 이것이 캐파가 기존에 이제 그 연간 2,500톤에서 올해부터는 연간 5,000톤까지 올라갈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확대가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 비중이 가성소다에 조금 쏠려 있었다라고 하면 여기서 매출 비중이 좀 특수 소재로 비중이 확대가 되면서 그룹 내에서 회사 내에서 포트폴리오 다변화도 좀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롯데정밀화학입니다.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에 이제 1분기에 매출액이 6,523억, 그다음 영업이익 1,100억 정도 나오면서 시장 컨센서스보다도 더 높은 좋은 실적 나오는 것이 보였거든요. 결국은 이 중에서 이제 실적이 잘 나온 이유가 케미칼 분야의 강세고요. 그 케미칼 분야의 강세 중에서도 실적이 잘 나왔던 것이 바로 가성소다의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그 가성소다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전방 산업이 굉장히 다양하겠지만은 뭐 전기차라든지 인프라, 신재생에너지, 뭐 ESS 향으로 신규 수요 자체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시점이 있고요. 그렇지만 반대로 증설은 제한되고 설비를 합리화함으로써 앞으로 2027년까지는 수급이 계속 타이트하게 갈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수급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앞으로 실적 상승 기대되고요. 마지막으로 그 외에 이제 셀룰로스의 사업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1분기에는 산업용이었고 2분기부터는 식의약용으로 해서 라인이 추가로 증설이 되거든요.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가성소다의 안정적인 매출에 플러스 셀룰로스까지 더해진다라고 하면 이 종목 또한 앞으로 실적 상승 더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호성 연구원이었습니다.